서울 주택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이 3,15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환자가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 터키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이달 중 타결될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0.91%, 코스닥은 0.78%가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신한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곽상준 부장을 연결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한PWM 곽상준입니다. 네, 이 국내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중국에서 GDP 성장률 목표치 인하 등을 발표한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한 듯합니다. 자, 오늘 시황 정리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며 장 마감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된 것이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보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힘이 이렇게 약화된 데는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가 당초 예상보다 낮은 7.5%로 설정되면서 이러한 주가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이 수치는 2004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목표치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중국 관련주로 분류되어지는 화학주들이 큰 폭의 약세를 기록하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고요. 특별히 화학주 중에서는 LG화학이 미국 GM사의 시보레 볼트 재고 증가에 따라 약 5주간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서 2차 전지 분야의 그 매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그런 전망에 따라서 4% 이상 크게 급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500억대의 매도로 큰 폭의 매도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 선물에서 약 5천 계약이 넘는 매도를 보여주었고 이것이 프로그램 매도를 2,400억 이상 유발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귀결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 투자자들이 확인해야 될 내용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올해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한 주간인데요. 선물 옵션 만기일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그 기준금리 결정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있을 기준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의 만기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주 시행되는 그 선물 옵션 만기일 부담감이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간의 매도세가 이제 3일 만에 다시 출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펀드 판매로 인해서 나올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략은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동성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최근에 순환매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내기가 좀처럼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매에 잘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중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담스럽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중국 관련주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은 중국 주식 관련 주식들, 화학과 정유 주식들은 이번에 낙폭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압구정센터의 곽상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 주택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조사업체인 리얼투데이가 국민은행의 2월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50%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연립주택의 전세가율이 55.7%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 51.2%, 단독주택은 39.4%로 집계됐습니다. 1월 대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 오른 데 그쳤지만 단독은 0.3%, 연립은 0.6%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독, 연립주택으로 소비자들이 옮겨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3,15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보유액은 전월보다 44억 6천만 달러 늘어난 3,15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외환 거래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이전 최고치인 지난해 8월에 3,122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은은 유로, 파운드화 등의 강세로 미국 달러화 환산액이 늘었고 외화자산 운용 수익도 증가해 보유액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별로는 유가증권이 2,895억 달러로 전체의 91.7%를 차지했고, 금은 21억 7천만 달러로 0.7%를 차지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환자가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의원을 찾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재진 진찰료를 기준으로 기존 2,760원에서 1,840원으로 920원 정도 진료비가 낮아집니다.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해당 의원이 환자의 의사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해 보관하면 됩니다. 한 터키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이달 중 타결될 전망입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7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 터키 FTA 제4차 협상에서 그간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분야 등에서의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교섭본부는 일부 관심 품목 협상에서 의견 차이가 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실무 협상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면 곧 대외경제장관회의 승인을 거쳐 협상 타결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유통업체들이 먹거리를 가장 많이 수입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유통기업 250곳을 대상으로 한미 FTA 활용 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가공식품이라는 대답이 29.1%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신선식품이 27.9%를 차지해 유통업체 10곳 중 4곳이 6곳이 먹거리를 수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로는 잡화, 화장품, 의약, 건강보조식품, 주류, 의류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한상의는 한미 FTA가 발표되면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삼겹살, 치즈, 오렌지 등의 식료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 목표를 7.5%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전국 인민대표대회 개막을 앞두고 배포한 정부 공작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 목표를 7.5%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치는 지난해 목표치인 8%에 비해 0.5%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중국의 지난해 실제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보다 1.2%포인트 높은 9.2%를 기록했습니다. 네, 퇴임을 앞둔 김승유 하나금융회장이 지난주 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퇴임 후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화면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장 중 처음으로 임기를 마치고 스스로 물러서는 하나금융지주회장이 퇴임 후의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일 사실상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정태 회장 내정자가 잘할 것이라며 경영의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경영에 뭐좀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든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특히 새로 그 손님들 우리 김정태 지금 현재 행장입니다만은 그 팀들이 잘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가끔 와서 자문을 하면 그 자문을 제가 응해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거는 경영의 독립성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 회장은 1971년 하나금융이 시작할 때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심부름을 해달라면 어떤 심부름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임 후에는 미소금융재단과 하나고등학교 그리고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하나드림타운 건설에 계속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외환은행 인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M&A를 통해 충분히 경험을 쌓아 나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한다면서도 IT와 카드 분야는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5년을 이렇게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지금 앞으로 이제 맡을 사람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5년씩이나 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가급적 빨리 그런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금융인생 47년간 금융 본연의 업무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오면서도 외환은행 인수, SK그룹 회생지원 등 금융산업계 역사에 남을 굵직굵직한 획을 그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자신의 리더십은 미래를 예측하는 힘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후배 금융인들에게 항상 미래의 변화를 내다보며 위험과 기회에 대비하고 고객의 마음을 읽어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가 무척이나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CEO들의 고령화 역시 함께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황정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창업 1세대는 연세를 많이 먹고 또 이 청년층 창업은 줄어들면서 우리 중소기업들 CEO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어떤지요? 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지난 1993년 10.6%에서 2010년 15.5%로 확대됐습니다. 중소기업 CEO의 평균 연령도 같은 기간 48.2세에서 50.6세로 높아졌고요. 특히 50인에서 300인 미만 중기업의 경우 2010년 CEO 평균 나이가 54세에 달했습니다. 즉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면 1세대 창업주들의 은퇴가 본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반해 20대, 30대 벤처 CEO 비중은 2006년 22.9%에서 지난해 7월 17.6%로 감소했습니다. 이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과 도전정신 약화로 창업을 꺼린 결과로 보이고요. 즉 중소기업 CEO들의 고령화 현상은 이 70, 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활약했던 창업 1세대들의 은퇴 시점이 도래하고 이 공백을 청년 창업이 메꿔주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계 뿌리를 이루는 그런 근간인데요. 자, 이런 고령화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네, 우선 이 고령화로 인해서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의 쇠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창업 1세대들이 이미 기반을 잡은 입장에서 사업 확장이나 다각화로 위험 부담을 떠안기보다 투자를 꺼리는 경영의 보수화에 안주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IBK 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CEO가 고령화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은 0.8%로 일반 기업 1.36%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고용 증가율도 일반 기업이 2.47%인데 고령화된 기업은 -0.03%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칫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원활한 기업 승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업을 승계하는데도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라고들 하던데요. 예, 물론 이 가업 승기에 대해서도 좀 뭐 다양한 시각들이 있지만 일단 우선 그 중소기업 오너가 2세의 사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이 좀 상당히 큽니다. 가업 승계 상속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70%, 300억 원 한도로 늘어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독일이나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또 후계자들이 이 지분을 물려받은 후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상당한 분량의 지분을 매각하고 좀 그로 인해서 또 경영권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긴 합니다. 또 여기에 최근에는 상당수의 그 2세들이 가업 있기를 꺼리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도전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기보다 안정적인 직업, 즉 교수나 뭐 공무원 같은 직업을 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들이 휴일도 없이 뭐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이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중소기업 오너가 가족의 3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풍토 역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게 현실이고요. 그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간 7만 개 기업이 후계자가 없어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이 원활한 가업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 축적된 경영과 기술 노하우들이 사장돼 버려서 소중한 산업 역량을 잃게 될 것이고요. 뭐 이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 경영을 위한 경영 승계 교육 프로그램 확충과 또 CEO들도 후계자가 없을 경우에 기업 내부에서 경영을 잘할 사람을 키우거나 혹은 뭐 우리사주 형태로 전환하는 등 다른 대안을 찾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신까지 성장기업부 황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벤츠코리아는 오늘 오전 서울 삼성 전시장에서 벤츠의 고속능 스포츠카 더뉴 SLS AMG 로드스터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는 패브릭 소재의 소프트탑을 탑재한 스포츠카로 11초 만에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17km,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는 3.8초가 걸리고 연비는 리터당 6.3km입니다. 이 차는 운전자가 AMG 드라이브 유닛의 조절 장치를 사용해 주행 스타일에 맞는 드라이빙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장치는 1000W 출력의 스피커 11개를 장착했고, 국내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2억 8,400만 원입니다. CJ그룹이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CJ는 이 기간 동안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초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이후 테스트 전형과 1, 2차 면접을 거쳐 6월 중순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CJ는 올해 상반기 600명, 하반기 900명 등 1,5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LG전자가 5인치 LTE 스마트폰 옵티머스 뷰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2에서 처음 공개된 스마트폰으로 일반적인 A4 복사 용지나 교과서 등에 주로 쓰이는 4:3 화면비를 채택했습니다. 화면은 LTE폰 가운데 가장 밝고 두께는 8.5mm, 무게 168g의 초박형 초경량 디자인으로 휴대성을 높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플레이어 70의 기능을 강화한 갤럭시 플레이어 70 플러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1GHz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두 가지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듀얼 밴드 와이파이를 지원합니다. 16GB 모델과 32GB 모델로 나뉘어 출시된 이 제품의 가격은 용량에 따라 각각 39만 9천 원과 46만 9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